분재를 하게 된 게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렸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 뒤뜰에서 조그만한 하우스에다가 무궁화를 삽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재를 키우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여기 아예 맘먹고 그때부터 좀 취미생활을 쭉 하다가 학교도 일부러 진학을 농구로 하게 됐고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손가락도 없는 사이가 무슨 농사를 짓겠느냐고 왜 농구를 가느냐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단식까지 해가면서 교육 들어갔죠. 그러니까 학비 전혀 안 돼도 된다. 뭐 이래가지고 막 싹 하면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하고 아니면 장학금 받아서 오히려 거꾸로 제가 벌어다가 집을 챙겨주는 척도 했으니까. 근데도 지금 저는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서, 물론 업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전, 그러니까 이제 취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마음 만져보는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스케치를 하고 구상을 해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연출을 해서 작품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이제 머리가 내가 스케치한 대로 머릿속 그려놓은 대로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큰 대작들을 막 개작을 할 때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나무가 움직여주고 그게 수영이 제대로 이쁘게 나왔을 때 또 희열이 엄청난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있던 스트레스들을 요 팝을 해서 나무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예, 그 잠깐 잊어버리죠,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거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반려식물 개념도 그렇고 이게 취미생활이라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뭐냐면 예와 도가 있는데 그 예와 도가 무시가 돼버리면 좀 심각해지겠죠. 상대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재력이 좋아서 좋은 나무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재력이 적어서 내가 너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개개인의 그거 가지고 이치나 이런 거 저희는 가는 거면 다 형님 동생하십시오. 빨리 여기다가 다 연세까지 다 해서 형님 동생 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휘 같은 거 다 막론하고 종교 막론하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취미로 어울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종교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서로 그렇게 배려해가면서 취미생활 하시면 더욱더 행복한 취미생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내일 아침 8시 20분 비행기로 제주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원하면 오늘 밤늦게까지 해도 괜찮아요. 네, 원하는 대로 또 즐길 준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이제 분재와 야생화 사랑길이라는 카페에서 모이게 됐고요. 여기 장 교수님 지부장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이번 투어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간은 저희는 좀 예전부터 공지가 돼 있었고 좀 공지가 짧았지만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분재 투어를 진행을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곳 가서 좋은 나무 보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멤버들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카페 회원님도 한 10분 정도 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지부장 장 교수님이라고 하고요. 요번에 이렇게 네이버 카페랑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또 온라인 지부 부모님이시기도 한 우리 조원동 원장님 하우스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렇게 모임도 갖고 서로 교류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됐으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거의 다 이제 수세가 최악에 있던 나무를 분양 받아다가 제가 이제 지금 소장한 지가 한 8년 됐어요 이제 약간 황피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간 가지고 속가지까지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 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봄에 나오면 숨짓기부터 해가지고 그 과정도 꽤 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따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청풍상 받았죠. 그래서 소사나무 가지고 연속 7회를 연속 청풍상. 요게 한 해에 동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해에 있는 시점이 뭐냐면 그 겨울에는 바깥 겨울하고 거의 같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목련꽃 필 무렵에 수액이 올라와요. 특히나 장미과 나무들은 모과나무도 그렇고. 근데 그때 이제 영하 6도 7도 떨어지면 봄인 줄 알고 수액을 다 올렸다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면 도관이 다 팽창해서 다 쪼개지. 그러면 이제 순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순환 구조가 깨지면 거기 갈색 표면에 뭐가 있느냐면 갈색 이제 그 진이 흐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냄새만 맡으면 발효 냄새가 나요. 네, 알코올 냄새가 나요. 이렇게 발효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큼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때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게 매화나무죠. 매화. 예, 매화가 그래서 동해가 심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바깥 겨울에 노출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그 난로를 펴요. 근데 이제 요거 있던 자리가 좀 난로하고 좀 거리가 좀 있었었나 봐. 그래서 살짝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깨어났어요. 이중 하우스하고 이중으로도. 이중이라 하더라도, 그게 일중 비닐이 1, 2도 밖에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꽃샘추위 때는 보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적어도, 삼중 온실에 집어넣어서도 영하로 떨어져요. 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에 이제 사과 종류가 이제 2월달, 3월까지 가는 홍을려나 동학관에 같은 거, 이제 황금왕 같은 열매를 정원수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은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판매, 이제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 하우스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중 하우스가 효과가 없으면 그럼 난방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매화를 거의 매년 이 동해를 넣어서 나중에 땅에다 묻어, 하우스 안에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화분을. 흙만큼. 그게 동해를 안 입더라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달리할게. 뭐냐면, 동해와 냉해에는 차이가 있어요. 냉해는 아주 저온에서 아니면 서리를 된서리 맡았는지 그랬을 때 이제 냉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저 설명을 잘못 드렸네. 이건 냉해. 냉해. 초겨울. 예, 동해는 완전히 그냥 전부 다 도관이 다 부풀어서 다 쪼개진 걸 동해라고 하는 거고. 아, 나무가 고사를 해요, 동해는. 그건 동파. 예, 그렇죠. 동파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동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냉해는 이제 된서리를 맞거나 저온에서 새순이 움직이다가 아니면 꽃이 움직이다가 얼어버린 거를 가지고 냉해라고 해요. 예. 올해 지금 여기 이 근방의 과수원들도 전부 다 냉해폐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수가 지금 30%도 안 달렸어요. 배나무들도 그렇고 지금. 예. 그 시기에 아주 춥기도 했었고, 된서리가 와가지고. 냉해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갈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제 그 뭐야? 뭐라고 그랬죠, 제가? 동해. 예, 동해. 동파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수도 동파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 그러니까 도관이 있고 물과 영양분을 올리는 걸 도관이라고 하는 거고, 잎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내리는 길을 이제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동파가 돼버리니까, 순환이 안 돼버리니까 정체가 돼가지고 이제 바디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시고. 저희가 냉해를 입지 않아야 되겠지만, 냉해를 입었을 때 대처해야 될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아침에 나와보면, 이제, 잎이 얼어있을 거예요. 새 잎이. 그럼 빨리 보호실에 놓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바로 해줘야 돼. 천천히 올려야 돼. 아니요, 그렇다고 그냥 확 뜨겁게 올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얼은 거를. 서서히. 저 같은 경우는 찬물에 한 시간 정도 담가놓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 이제, 우리가 이제, 용토, 여러분 종류는 아시죠? 용토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이제 대강 오늘 얘기를 들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지하고 용토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가지를 굵게 만들고 싶을 때는, 만약에 내가 지금, 요 구간이, 이제 그림 표현이 이제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기본지가 주가 되는 가지를 주지라고 하잖아요. 그 첫 가지가 붙는 데가 보통 10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9cm, 그 다음에 8cm, 7cm, 6cm, 5cm, 4cm, 3cm, 2cm, 1cm, 7mm, 5mm, 3mm 이런 식으로 가지가 이렇게 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mm짜리 가지 굵기를 원할 때는 10mm의 용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 여기에 지금 2mm, 3mm 간격은 뭐냐면 적어도 1mm짜리 아니면 2mm짜리 정도는 돼야지만이 가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감이 가세요? 이해? 아,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맥코나 그런 거 안 쓰고 이제 흙 같은 걸 쓴다는 건 제가 더 촘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저곡토가 강도가 받쳐주지 못해요. 이 예전에 이번선 저곡토는 그 강도가 겨울에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가루가 안 됐는데, 지금에 들어오는 용토들은 부서져 가루가 돼버려요. 네, 그거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요. 배양일 때예요. 저는 10mm짜리도 이제 있어요. 뭐 송이 같은 것도 10mm가 가능하고, 숯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동생산? 동생산은 10mm가 잘 안 나와요. 그거 뭐야? 그 휴가토. 뭐 휴가토라든지 뭐 그런 계열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갑자기 하이사. 네, 하이사 같은 거 좀 큰 것들도 있어요. 저것도 주문을 하면 저 밤톨만한 것도 있어요. 이제 거기는 일본은 대, 중, 소, 스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짜리는 밤톨만해요. 그런 걸 갖다가 바닥에다가 이제 10mm짜리 용토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9mm짜리 쓰는 거고, 그다음에 8mm가 거의 안 나와. 네,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7mm를 써요. 이렇게 돼버리면 공극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그냥 내가 10mm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크게 그릴게요. 그럼 공극이 넓죠. 요 부분을 공극이라고 그래요. 요 부분, 그죠? 요게 이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공극이 크면 요 부분에도 응집이 잘 안 돼요. 전 가운데는, 그죠? 다 있는 자리만 응집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통기성도 좋고, 그죠? 그러면은 물을 하루에 4번 내지 5번 안 주면 말라 죽어요. 단풍나무로 예를 들면 말라 죽지는 않아도요. 한번 우리가 섬모가, 뿌리 끝이 이제 뭐냐면 영양분이나 수분을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섬모가, 물을 말리면 섬모가 말라요. 그러면 생장점도 같이 모자요. 가지에서 새순이 밀고 나오고 있는데 생장점이 뿌리 끝이 섬모가 망가지면 이 생장점도 스톱이라고 스톱돼요. 이해 가셨어요? 물을 안 말리고 키워야지 봄에 쭉 도장을 시킬 거 아니에요. 길게. 기죠? 근데 물을 하루에 한번 먹여놓고 저렇게 길게 도장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마사에 심어놓고 그걸 바랄까요? 절대 될 일이 없어요. 저 봄에 도장을 시킬 때 눈을 두 개를 남겨놓고 도장을 쫙 시켜요. 첫 해는. 그 다음에는 눈을 네 개를 남겨요. 그 도장 시켜서 하우스 천장까지 올라가요.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도장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공극이 넓어져야지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물을 4번, 5번 줘야 되는 상황에서 거름까지 4번, 5번 녹아내리니까 잘 먹고 잘 자라는 구조인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공감 가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근데 완성 단계에서는, 완성 단계에서 이 용토를 써놓고 내가 순짓기를 맨날 아침부터 일찍까지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냥 적기에 내가 순을 집어도
그게 1cm, 2cm 절간이 멀어진다는 얘기죠. 용토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절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완성 단계에서는 잡목 같으면 얇은 감상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표층이 얕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바닥토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 아까 제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바닥에다가 4mm짜리 그냥 배수가 잘 되는 송이석 정도에서 4mm짜리니까 그냥 3mm 한 층이에요. 3mm 딱 두께가. 그것만 딱 써놓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내가 여기 3mm짜리 절간을 원하거나 3mm짜리 굵기를 원할 땐 여기다가 3mm를 용토를 통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식으로 나누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바닥토 4mm를 이렇게 두껍게 가고 여기다가 3mm 쓰고 여기다가 2mm 써버리면 이 아래쪽 것들이 뭐 어떻게 돼요? 뿌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위쪽은 약해지고. 그러면 뿌리와 가지가 비례한다고 했는데 분명 가지하고 뿌리하고 비례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지에는 편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4mm짜리고 4cm가 자라는 거고 어떤 건 3cm가 자라고 어떤 건 2cm가 자라고 이렇게 버리면 밸런스가 어떻게 돼요? 안 맞죠, 그죠? 네. 이해 가셨으면 박수 한 번. 이해 못 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분명히 내가 내 얘기를 지금 귀담아 듣고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박수 한 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번 치는 분들 지금 아리송한 거야 이게 지금 아리송.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이클이 안 돌아가 지금.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그 우리 배승님께서 이제 그러면 물이 과하지 않겠느냐라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단계에 갔을 때는 최종 완성 단계에 갔을 때는 물을 한 번밖에 안 줘야 되는 거지요. 하루에 안 말리면 다음 날 줘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 못 먹고 못 자라야지만이 절간이 짧게 짧게 유지가 되는 거죠. 뭐냐면 자꾸 강해져 버리면 수폭이 방대해져 버리고 수영이 깨져 버리니까 흐트러져 버리니까. 못 먹고 못 자라게 하려고 하면 방법은 밀수가 적게 하고 통기가 덜 되게 지금 해주고 물이 적게 들어가야 될 거고 거름이 적게 녹아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면 편하죠. 그러면 순조끼 자동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딱 그것만 크고 말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박수 안 치시면 언제 치실 거예요? 오, 참 이상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다 행할 수는 없어요. 모든 나무를 100점을 갖다 놓고 내가 심의상을 하는데 그걸 다 적용할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뭐냐면 내가 내후년에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면 그때부터 스타트 걸으면 돼요. 그걸 일일이 다 그걸 하려고 하면 나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취미가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예. 네. 근데 원리는 알고 가자고요. 원리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리도 모르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누가 가지를 흔들으면 살이 찐다고 하고 이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결과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드시죠? 예. 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이제목에서 저도 이제 물 좀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가지 굵기를 가지하고 용토하고 이제 그게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요거 예, 상기하시고. 그러면 크게 이제 배양 단계에 있을 때 가지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눈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 뿌리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 먼저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게 뭐 정밀하게 그리려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이제 자연목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 뿌리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랄 거고, 그죠? 이렇게. 안반층에 있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지만. 근데 분재는 어떻게 해요? 작은 분에다가 놓고 감상을 하기 때문에 직근은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팔방으로 나갈 건데 이런 식인 거죠. 위에서 보면 줄기는 여기 있는 거고 뿌리가 이제 팔방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근데 뿌리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살을 찌워야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배양 단계일 때는 뿌리 관리 가지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분갈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줄기에서 뿌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에 목은 이렇게 붙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정리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꾸로 요 단계에서는 이 털 못 잤어가지고 모근이라고 그래요. 잔뿌리도 다 뜯어내요, 손으로.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1년 차예요. 1년 차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고 2년 차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부지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도 그걸 준비를 해둬야 돼요. 다음 분갈이 할 때.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거든요. 잡목은. 그러면 그때 이제 요걸 또 준비를 해놓고서, 나머지 것들은 다 또 솜털을 뜯어요. 요 때 용토가, 요거 할 때 10mm가 들어가는 거고, 바닥토가. 원리가. 요거 할 때 이제 9mm가 들어가고, 요거 할 때 이제 8mm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안 원장님 어떠세요? 이해 가셨어요? 우리 원장님이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나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중간 단계에 가서도,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에 가가지고는 뭐냐면 여기서 다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분명 관련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만약, 그래가지고, 얘를 강한 거를, 통제를 못 해주면, 얘도 계속 그냥 이 원줄기만 힘이 뻗칠 거예요. 이 뿌리를, 얘가 뿌리예요. 글씨도 크게 쓸게요. 얘는 가지고. 비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가지에 있을 때, 얘도 뭐냐면, 우리가 소사로 예를 들었을 때, 줄기에서 이러고서 가지가 이렇게 1년 이 정도 붙었으면 여기 눈이 약 한 이 정도 거리면 70개 이상 있어요. 근데 그 70개를 다 데리고 살면 내가 원하는 가지 굵기를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장을 만들 수 없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예. 네. 저걸 눈을 속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지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구간이 10이라고 하면 다음 거는 9여야 되고 다음 거는 8여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불필요한 눈들을 솎아내는데 그래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연대감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뭐냐면 희생주 써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하나씩 눈을 둬야 돼요. 다 빼는 게 아니고 그래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도장을 시켜야지 안에 있는 내가 여기서 희생주를 만약에 10mm를 굵혔다 그러면 여기에 10mm의 살이 붙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9mm짜리를 표현하고 싶으면 얘를 9mm가 되도록 여기서 희생제를 하나 뽑아가지고 9mm를 긁히면 여기 자리가 9mm가 살이 붙는 거죠. 이해 가셨으면 박수 두 번. 제대로죠. 어때요? 원리 맞는 거죠? 원리가 맞아요. 우리가 그럼 저한테 지금 강의 받아보셨던 조정환 총무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배양하고 있는 나무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울리기 때문에 지금 집에 왔어요. 근데 팩트 있게 그냥 맞아요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긴가민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근거를 내야지. 이제 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최종 완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뿌리예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털 못 차서 가는 뿌리들이 무진장 발달을 해요.
그러면 이 잔뿌리가 많으면 여기서도 잔가지들이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용토를 굵게 썼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과하게 주거나 걸음을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잔뿌리들이 강해져 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도장한 뿌리가 생기면 여기서 툭 하고 나와요. 강해져요. 어느 한 공간이. 그러면 분갈이 할 때 강한 애들을 빨리 통제를 하고 저 모건들은 안 다치게 가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자는 미완성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시에 나갈 정도로 완성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분갈이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점을 한다. 하루를 잡아야 된다. 하루가 안 되면 이틀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섬세하게 해서 모근이 안 다치게 분갈이를 해줘야지만이 저 잔가지들이 고사가 안 되고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죠? 네. 그것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용토가 건강 상태가 용토가 죽었다. 우리가 땅이 죽었다 살았다 표현해요. 제철제 많이 쓰고 아니면 뭐 오염물질이 가가지고 막 흙이 시궁창 냄새가 나고 이건 죽은 용토고 아까처럼 공생균이 펴서 곰팡이가 보이는 애들은 살아있는 용토예요. 그죠? 살아있고 통기가 좋고 쿠션이 좀 있으면 그러면 100% 밥 털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불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불에서 뽑으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바닥 이제 빨간 걸로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령 요 정도 그냥 그래서 가볍게 털어내고 저 안에는 안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통기가 좀 안 좋거나 배수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세코 신겨가지고 가볍게 찔러서 통기 잘 되게끔만 해줘도 좋다 이거지. 왜냐면 내가 저 뿌리를 안 상하게 할 수 있으면 다 털어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놔두는 게 더 좋다. 이해 가셨으면 박수 한 번. 두 번 치시네. 어때요? 동의하시겠죠? 그죠?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